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같이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4000년 동안에 야훼의 사자로 성경에 늘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훼의 사자라고 기록되었으면 그것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인 것입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훼의 사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와 인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천사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사람과 인생을 같이 할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슬픔, 질병과 저주,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못 짊어지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도 보면은 형제간들이 많은 중에 한 형제가 잘 되면 모든 형제들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자식도 하나 낳든지 둘 낳으면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되고 마는데 옛날에는 주는 대로 낳았어요. 우리 형제도 9명입니다. 9명. 그때는 많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리에 가면 대개 다 5명, 9명, 10명, 12명 낳았으니까 뭐 9명이면 표준치에 불과했는데 요 사이 9명이라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와, 9명을 어떻게 낳아서 길렀냐. 근데 요 사이는 애 하나 키우려면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만 놓으면 그 뿐이에요. 자기 혼자 자라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놓고 공부하든지 말든지 몰라요. 그래도 다 자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한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역군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 놓으면 그 자식들이 다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그 중에 자식 한 명이 되게 잘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온 형제간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별 도리 없습니다. 형제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님이 늘 말하기를 길을 두고 매로 가겠느냐? 별 도리 없이 형제간 중에 한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을 걸머치고 가야 안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늘 하신 것을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짐을 혼자 다 덜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류의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중에 마청이 된 거예요. 마청이 됐는데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형은도를 받은 사람들이요. 세상과 마귀의 포로가 된 온 전신이 병들었고 저주에 짓눌렸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으니 이 짐을 사람이 걸무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 마청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다 짊어진 것입니다. 다 짊어지고 이 짐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류의 마청, 우리의 형제 중 마청이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짓고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참 싫어요. 병원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병원에 가 있지만 치과병원이 제일 몸쓰리 납니다. 치과병원에 가서 이빨을 쨍 하면서 갈 때 신경이 씩씩씩씩씩씩 아주 진땀이 바짝바짝 나지 않아요?
치과병원에 가서 신경치료할 때도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살의 못을 박고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 극한의 고통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은 우리 죄도 다 청산해버리고 세상과 마귀의 짐도 다 벗어버리고 병도 다 청산해버리고 저주도 다 벗어버리고 사망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 원어로 다 청산해버렸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님이 용서도 주시고 마귀와 세상의 해방을 주시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료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축복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영생복락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축복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공짜고 선물도 공짜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다가 믿음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믿음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손이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와 의와 영광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치료와 건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장사 지내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사 나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몸은 뚱뚱한 몸은 흙이 많이 몸에 채여 있습니다. 빼빼한 몸은 흙이 작게 채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흙이에요. 여러분 없는 먹는 음식이 다 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흙에서 나온 음식물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때가 되어 있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집에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짐승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요. 육혼으로 되어 있어서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준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신 것처럼 사람도 흙집이 무너지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흙집에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으로 간 사람은 지금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아직 어릴 때는 바깥 출입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깥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 품속에서 지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은 오늘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품인 낙원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낙원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강림하실 것인데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 품 안에 있던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부활의 몸을 얻으면 어린아이도 이제 커지면 옷을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빨가벗고 있잖아요. 빨가벗고 그대로 밖에 내놓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걷기 시작하면 옷을 입혀놓으면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빨가벗은 형태로서 낙원에 가 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의 날에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빌 허트란 목사님이 피지섬에 부흥회를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체실에 갖다 놓았는데 45분 동안 시체실에 있다가 그 많은 시체가 절비하게 누워있는 가운데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서 뛰어가 보니까 이 죽은 영감이 살아났어요. 45분 동안 죽어서 시체실은 보통실이 아닙니다. 냉동실입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냉동실에 있었는데 살아나서 고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가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을 보고 나니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45분 동안에 죽자말자 천사가 와서 그의 속사람을 인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낙원에서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와서는 이 세상이 분토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 우리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안 보여주느냐? 천당 구경을 다 시켜놓으면 이 세상에서 그만 살려고 안 합니다. 직장도 안 나가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짓고 집안 소유도 안 하고 항상 천당만 바라보고 그거 너무너무 좋던데 왜 내 여기서 더 살 필요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살아갈 욕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특별한 사람만 보여주지 여러분들도 보여주면 큰일 나요. 그냥 믿음으로 듣고 아, 그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 있구나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랫동네에 살다가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윗동네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과 함께 강림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왜 잔다 합니까?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는 말 안 합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잠은 잠다는 것은 쉰다는 말입니다. 깨어나거든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은 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고를 쉬고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와서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린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15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간 자가 먼저 와서 부활을 얻고 그 다음 주님 오실 때 아직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휙 변화되는 것입니다. 와, 막
먼저 온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찬란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이 가득한데 그 다음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남아있는 우리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육의 몸이 갑자기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지금 하늘로 못 올라가지요. 신령한 몸이 되면 슉 하늘로 올라가고 지구의 인력을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필요 없어요. 벽 그대로 뚫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방문을 꽁꽁 닫고 모여있는데 주님이 방 안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시다가 또 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부활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수억만 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고 그리고 항상 아무것이나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와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같이 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우리 집에 가면 못 보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골에 연탄 장사하던 아저씨 연탄 찍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서 남편을 인도를 했는데 자꾸 술을 좋아하고 담배 피기를 좋아해서 교회 나오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데 절대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거 아니에요. 담배도 바깥에서 피는 거 아니에요. 딱 집에 왔으면 예배 보고 와서 집에 와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부인이 여보 하나님 보시냐 이거네. 천정이 가려서 못 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집에는 천정이 딱 가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정이 가려서 못 볼 정도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도 싹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의 몸이 되어서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들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구름 타고서 7년 환란 일기 전에 얻어 일어나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오. 올라요 그는 우리 아유 난 뚱뚱한데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그때는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빛나고 어떠한 사람은 달같이 어떠한 사람은 별같이 어떠한 사람은 개똥벌레같이 내가 이 세상에 주를 위해서 살한 공로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뭐 난 예수 믿고 특거리로 천당 가면 되었지.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는가 주를 섬기고 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 섬기면 우리 그때마다 우리의 속살이 찌는 것입니다. 영적인 속살이 쪄요. 영적으로 자꾸 변화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령한 세계에서 자라야 돼요. 육신도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자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다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 자람과 동시에 영광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그때 신령한 몸이 됨과 동시에 확
영광으로 변화됐는데 다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왔는데 저 사람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냐?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명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당 명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태양같이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달같이 어떠한 사람은 반짝반짝 빛난 별같이. 그러나 특거리에 올라온 사람은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반짝하다가 말아요. 그냥 별 도리 없이 천국에 올라가도 이슬 쳐서도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영광의 몸을 입은 사람은 더 하나님 가차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저 반딧불 같은 사람은 천국 말죽거리에 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천당은 천당이라도 있는 곳이 다르죠. 해의 위치가 다르고 달의 위치가 다르고 별과 별의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 하늘에 있어도 그 위치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할 몸으로, 이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왜냐? 우리 속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예수 심어 놓으면 예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심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을 담으려고 합니까? 예수로 심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에요. 전부 다 쓰레기 때문에 지옥에 불탈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을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나이로 33살에 부활 성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은 우리 다 30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30대로 변화되면 참 신바람 나겠어요. 아, 지금도 마음은 30대라고요, 여러분. 제가 몸이 70대지만은 속은 30대예요. 속은, 속 사람은 안 늙어요. 그 사람이 늙지. 그러므로 저를 70대로 보지 마세요. 이래라도 30대예요. 16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그저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평범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주님의 호령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거죠. 모든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멸의 부활로 일어나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호령을 하시면 우리 모든 살아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시리 왔구나 알게 되는 것. 굉장한 우주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주님은 영적으로 고함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 귀에만 들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호령을 해도 영의 귀가 콱 막혔으므로 뭐 장사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개하고 파토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왜? 너희들은 이리로 오라!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천사장이 또 외친 것입니다. 천사장이 큰 소리로 죽은 자는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받을지어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을 모을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호령하시고 천사가 소리치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니 정말 천지개벽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궁창이 생겨나라, 궁창이 생겨나고 바닷물이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고 모든 사물이 생겨나라, 주님 말씀하시니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천지개벽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라, 살아남은 사람은 다 부활의 몸을 입어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함을 치고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에 울려퍼진 그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나는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 중에 옛날에 몽고에 선교사로 일하러 갔다가 외딸이 몽고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외딸을 무덤에 파묻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서 늘 그 외딸의 무덤에 매일같이 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가 울고 돌아오고 그 외딸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선교사에게 그 외딸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겠습니다. 꿈에 예수님의 호령하는 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고 천사가 고함치더니 나팔이 팍 나팔 소리가 나는데 자기가 어디서 있느냐, 자기 딸이 있던 묘지 공동묘지에 가 있었어요. 매일가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묘지가 착 갈라지더니만 위에서 그 딸이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데 아주 금발 머리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성한 여성으로 변화를 받아요. 자기 딸은 조그마한 6, 7살짜리가 죽었는데 완전히 장성한 분으로 됩니다. 눈이 휘둥그레 있으니까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어린이 아버지 왜 울어요? 아버지의 딸은 이 무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지의 딸은 지금 낙원에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는 부활의 날에는 나는 완전히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왜 자꾸 슬퍼합니까? 이제부터는 무덤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무덤에 가서 우니까 하나님이 그 딸이 지금 낙원에 가 있으며 부활의 날에 완전히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부터 무덤에 안 갔어요. 우리 딸은 공동묘지야 없다. 그는 흙밖에 없다. 그는 우리 딸이 살던 흙집에 흙밖에 없는데 내가 왜 자꾸 갔어야 하느냐. 우리 딸은 낙원에 가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날 주님 데리고 오신다.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눈물이 딱 그치고 큰 즐거움으로 선교 사역을 충실히 다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7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 그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아침 식사를 하자고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학식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조 목사 나는 참 보면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어. 무한 마음에 어떻게 부활하여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서 주를 만난다 그랬냐. 그 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비행기 타보니까 5분 만에 구름 위에 떠버리는데 무슨 구름 위에 올라 타고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구름이란 우리가 보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제가
꼭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환상 가운데 평신도 때 본 것이, 와, 내 방 안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너무너무 열흘열하게 탄 불꽃이 방 안에 가득하더니만 그 불꽃 가운데 구름이 연기인지 구름인지 막 뭉게 영광의 구름이 방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탁 서 계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신, 나는 그 지금도 내 영상 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 그때 내가 확실히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구나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구름은 이런 구름이 수연기도 아니고 숨을 막히게 하는 연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구름이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구름이 피어오르니 온 하늘이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그곳에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내려온 성도들과 변화된 우리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1회 동안 혼인잔치하는 것도 굉장했지만 7년을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는 올라가지 못한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그 시기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고통, 안개구름같이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으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공중에서 7년 잔치한다. 왜 공중에서 합니까? 공중은 마귀가 점령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아담과 하와를 꿰는 마귀의 본부가 공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짓고 다 좋았다고 했는데 오직 한 곳에 좋단 말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아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좋았단 말 안 했습니다. 공중을 지으시고 좋았단 말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마귀가 나중에 본부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할 곳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궁창을 지으시고 좋단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흘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각종 과일과 나무가 나아있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늘 말씀하셨으나 궁창을 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궁창에 마귀가 본부로서 오늘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즉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오늘날 굉장히 챌린지를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을 통하는 것이 뭡니까?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방송 전파는 공중으로 통합니다. 마귀가 자기 본부로 복음이 확확 통하니까 죽을 증인지. 오늘날 마귀를 격파하는 굉장한 좋은 수단이 방송입니다. 방송, 텔레비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방송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줘야 할 것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본부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니 놀랍지 않아요. 공중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데 그 속으로 그냥 복음이 확 지나가니까 마귀가 죽을 증인이지. 그런데 그 공중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청소한 것입니다. 군장 미카엘이 용과 싸워서 용을 육지로 내었던지 7년 환란 동안에는 용이 땅 위에 쫓겨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 공중에 있는 용과 그 부하들을 군장 미카엘이 천사들과 함께 싸워서 땅으로 내어쫓고 하늘나라를 공중을 깨끗이 해서 원수의 진을 깨끗하게 하시고 결혼식장으로 만들어서 7년 동안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18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로 위로하라.
가족이 죽거들랑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떼면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우리가 아유 너무 울지 마세요. 지금 이 육신의 장막집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흙에 불과해요.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 오신 날 데리고 와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변화받아 구름 속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잔다. 육신의 장막에 벗어버리고 쉬러 가셨다. 부활의 그날까지 낙원에 가서 쉬고 계신다. 잠잔다. 그러므로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은 영영이별이지.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져나 육신의 장막지에 벗어버리고 낙원에 가 있다가 도로 다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남녀 구별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인연은 천당에서 사라집니다. 천국에는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 내가 노인 부부 생일날 축하 예배를 갔는데 옛날입니다. 예배를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자기 부인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 아내와 10대에 결혼해서 뭐 60년을 같이 살았다나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천당에 가서도 이 할망구하고 같이 살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손을 탁 펼치면서 목사님 이 영감하고 살라면 난 천당 안 가요. 와 부인이 단호하더라고. 단호해요. 내가 60년 동안 참고 살은 것만 해도 내가 한이 서리는데 천당까지 가서 또 영원히 살라고 하면 난 천당 안 가겠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천당에 가서는 남편도 아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형제들로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살겠습니다. 서로 이 땅에 살아온 것은 다 알죠. 서로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부모였고 자녀였다는 것은 알죠. 그 아는 지식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당에는 그러한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형제로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뭐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인정이 있다고 해서 천당에 가도 우리 같이 살자 그거는 헛수고 헛약속이고 이 땅에서 너무 미웠으니까 천당에 가면 못 만난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새로운 삶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 것이니 지금 세상 관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정말 기가 딱 막힐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미래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